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키가 커도 멋지고 아름답다, 키가 큰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는 키와 몸매를 가진 아이돌 코미야 카오입니다. 나이는 12살의 초등학생, 하지만 키는 163으로 이 키는 아이마스 전체 12세 라인 아이돌 중에서 가장 큰 키라고 합니다. 키뿐만 아니라 몸매 역시 현역 중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좋습니다. 카드 중에 교복을 입은 카드도 있는데 그 모습은 당장 중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같은 유닛의 초코 선배인 시오코보다도 키가 큽니다. 꼭 키만 크지 특차임으로 좋아하고 커뮤니티 자막은 히라가나인 걸 보면 초등학생은 맞네요. 미도도 큰 만큼 키도 밸런스 있게 크다. 하지만 나이는 16살, 오이카와 시즈쿠입니다. 저번 미드가 큰 아이돌에서 1위를 차지한 시즈쿠, 미도도 큰 만큼 그에 대한 밸런스 있는지, 신데렐라 16세 라인 중 170이라는 키로 또래 중 가장 성장 발육이 좋은 아이돌입니다. 진짜 가슴 사이즈도 놀랐지만 꽤나 큰 키까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이런 설정의 아이돌을 구상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17살의 성장기 남자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준다, 키 190의 소유자 크로노 겐부입니다. 사이드 M에서 키랭킹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신으로, 나이는 17살, 싸이마스에서 다른 장신의 아이돌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이마스계에서 가장 최장신 1위였으며 그 큰 키라리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즈노와 아메이코가 싸이마스에 참가하게 되면서 1위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지만, 성장기 남자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를 뛰어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살 여자아이라고 믿을 수 없는 키, 당시에는 카드가 나올 때마다 성장했다, 모르보시 키라리입니다. 여성 아이돌 중에서도 가장 최장신인 182의 소유자, 하지만 이 키는 데레스테에서 고정된 설정. 사실 키라리는 모바마스에서 카드가 등장할 때마다 키가 성장했다고 하며 지금은 186.2라고 합니다. 모바마스 카드 프로필에서는 계속 성장했지만 데레스테로 넘어오면서 아마 그대로 키를 182로 고정시킨 게 아닐까 합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은 중학교를 거치면 성장이 조금씩 느려지고 끝난다고 하지만 키라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키가 크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기에 2위에 넣어봤습니다. 싸이마스의 원탑의 장신의 소유자 쿠즈노와 아메이코입니다. 싸이마스 게임의 이벤트 신인 아이돌 발굴 이벤트에서 추가되었던 캐릭터로, 키는 겐부보다 1cm 더 큰 191cm, 이벤트로 아메이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겐부가 1위였지만 현재는 2위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최장신, 그리고 일러스트에서 보이는 근육질 몸매 등 키와 몸을 통해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처음 계획은 그 나이대에 비해 가장 큰 설정으로 가려고 했지만 대부분 딱 그 나이대에 맞는 키를 보이며, 장신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드엠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순위를 약간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카오는 초등학생 대표, 시즈쿠는 중학생 대표, 키라리와 겐부는 고등학생 대표, 어른들 중 가장 큰 아메이코를 1위로. 하지만 키라리한 갱부는 성장기인 만큼 아이마스 세계 속에서 시간이 흐른다면 아마 당당하게 아메이코의 자리를 뺏고 서로 1위 2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키가 큰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